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FC가 수원 삼성을 꺾고 창단 이후 최초로 리그 준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경남FC는 시도민 구단 최초로 리그 성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 K리그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남FC의 올 시즌 마지막 안방 경기가 홈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열렸습니다. 상대는 최근 6년 동안 10번의 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수원 삼성. 경남은 전반 38분 골키퍼를 맞고 나온 공을 김효기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수원의 골망을 흔들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후반 들어 수원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페널티킥 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3분 토니모토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경남은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인 1부 리그 준우승 기록과 함께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확정지었습니다. 시도민 구단 최초로 리그 성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낸 건 경남이 K리그 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김종부 감독님 그리고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우리 팬들과 팬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경남FC를 이끈 김종부 감독은 우승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부담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주문을 하기보다는 가볍지만은 심플하게 우리가 잘하는 부분만 추려서 경기를 준비했던 게 오늘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부 리그에서 승격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유종의 미를 거둔 경남FC. 경남FC가 이기세를 몰아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부산대학교가 밀양 캠퍼스의 나노 관련 학과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밀양 캠퍼스의 나노 관련 3개 학과를 양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밀양시의 강력한 반발과 경남도의회의 반대, 교육부의 대학 통합 당시 승인 조건에 따른 신중 검토 권고 등으로 이전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에 경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공청회 일정이 이번 주 중에 발표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학생 인권조례 추가 공청회를 창원과 김해, 진주, 통영, 양산 5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하고 날짜와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의 효율성을 고려해 발제자와 방청객 선정에도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기 10편이 결항되는 등 한때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오전 6시 50분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등 10편이 결항됐고 오전 10시 30분 이후 안개가 걷히면서 항공편 운항이 순차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산업기술 유출 수사평가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드럼 세탁기 핵심 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14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17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 기술 국외 유출과 영업비밀 보호 등 4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남수단 정부가 자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2010년에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살바키르 남수단 대통령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태석 신부에게 대통령 훈장을 추서하고 최근 남수단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남수단 정부는 고인의 삶과 업적을 담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터에서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 초기에 축조된 토성이 발굴됐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문화재연구원과 진주시는 정촌면 예하리 뿌리산단터에서 최대 높이 2에서 3m, 길이 115m의 토성을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